경북도의회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팀을 신설하고 의정 지원 인력을 상임위원회마다 4명씩 배치하는 게 골자인데요. 반면에 시군 기초의회는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개원 30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의정지원 담당 간실을 신설해 4급 담당 간실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 정원도 123명으로 6명 증원됐습니다. 의원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역량개발팀과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인사팀도 신설됐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상북도와 시군, 집행부 파견 형태의 인사에서 의회 자체 인사로 바뀌어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됩니다. 의회 사무처 본연의 의정 지원 기능은 더 강화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연구 지원팀을 두고 상임위당 4명씩 인력을 배치해 의정 지원에 나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별로 연구 지원팀 인력을 배치한 거죠. 전문 인력들이 각 상임위 현장에서 의원들을 직접 지원하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이와 별도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정책 보좌관을 내년 15명, 내후년 15명 추가로 임용해 도의회 정원의 2분의 1을, 즉 의원 2명당 1명에게 보좌 인력이 배치됩니다. 하지만 시군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준비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인력 정원은 전국 평균 17명으로 광역의회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인사권이 독립되면 내부 승진 적체 등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 벌써부터 근무 기피 현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 단위로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계속 근무를 20,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부담감은 좀 있죠. 인력 풀이 좁은 지역 특성상 정책 보좌관 채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지방의회의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